그냥 기분도 가라앉고 그냥 막 마음도 조금 막 처지는 것 같고 한 번 처지면은 그게 이제 기분이 업되기까지 오래 걸리고 그러다가 이런 분들은 처방을 해드려요. 자 이번에는 네. 전 시간에 이어서 네, 네. 2021년 삼재 닭띠 이분들에게 좋은 그립 있을지. 닭띠 분들 같은 경우는 삼재가 나아가기도 나가지만 올해 삼재를 겪는 동안 몸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관절이라든지 4대6천맞이라든지 신경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정말 잔잔하게 아프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나 살아가는 동네도 마음에 들고 내 집도 편안한 것 같아. 그렇다고 막 꿈자리가 살라는 것도 아닌데 근데 뭔지 모르게 안 편해. 그냥 기분도 가라앉고 그냥 막 마음도 조금 막 처지는 것 같고 한 번 처지면은 그게 이제 기분이 업되기까지 오래 걸리고 이런 분들 있어. 그러다가 이런 분들은 산수화 그림을 처방을 해드려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산수화 그림. 자 그것도 어떤 산수화냐면은 약간 조금 푸르른 생기가 많이 도는 그런 산수화 그림이죠. 물도 흐르고 그 다음에 어떤 게 들어가 되면 약간 바위 같은 돌 요런 게 좀 들어가면 좋아요. 약간 큰 바위는 아니고 뭐 자그마한 바위 이렇게 냇가 옆에 그리고 좀 잔잔한 바위가 있고 바닥에는 나무는 많지 않아도 돼요. 근데 약간 이렇게 잔디같이 이렇게 풀이 좀 올라와 있고 약간 생기 있다 파릇파릇하다 푸르르다 아 저 푸른 벌판으로 달려가고 싶네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고러한 그림을 거시는데 바위 그림 돌 그런 거 약간 들어가 짐으로 인해서 안 좋은 기운을 좀 눌러주는 역할. 남이 몰라 이것은 부적인가 그림인가 그러나 부적다운 효과를 내는 것을 저는 대체 비방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인해서 그 터에 그 그림이 들어갔어. 내 터에 터주에서 터왕신에서 어디가나 터주라는 건 있습니다. 터왕신에서 터왕터신에서 아, 이 그림이 이렇게 들어왔으니까는 아, 내가 얘를 편안하게 해줘야 되겠구나. 또는 내가 닭띠야. 근데 이 그림을 거니까는 왠지 편안해지네. 정말 무슨 내가 기치료 받은 것처럼 혹은 내가 이상하게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네. 이러므로써 단잠도 잘 수 있고 정말 그냥 또 잠을 못 자면 입맛이 없기 마련이에요. 잠 못 잤는데 밥을 양푼째 갖다 놓고 퍼먹는 인간은 없어요. 그럼 이상하게 밥이 잘 넘어가고 소화가 잘 돼. 그래서 잠이라도 약이 되고 밥이라도 약이 돼야 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부적 아닌 부적 효과 그걸 저는 진짜로 대체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가 생활의 꿀팁까지 그래서 대체 비방 저는 이거를 중요시 여겨요. 왜냐면 요즘은 현대화 사회거든. 그래서 대체 비방 이거는 저는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저만 할 수 있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어떤 선생님들이 또 독특한 방법을 다 가지고 계시겠죠.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대체 비방. 저는 요걸로다가 많이 승부를 보고 있어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